자, 뉴스탑10이 정한 8위 소식입니다. 효리 오빠는 용감했다. 이 효리가 누구냐면요. 인기스타 이효리 씨입니다. 이유종 기자. 인기스타 이효리 씨의 오빠가 왜 용감했었던 건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가 많았던 1일 상황인데요. 지금 네. 화면으로 보시는 분이 이효리 씨의 오빠인 이국진 씨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소매치기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60대 여성의 지갑을 뺏어가는 모습을 이국진 씨가 보고 그 사람한테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60대 남성이었거든요. 입에서 틀니를 빼고 자신의 의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가 이국진 씨가 선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요. 저희 뉴스탑10 팀이 가수 이효리 씨의 오빠 이국진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때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3일 날 서울 광장에서 친구분 약속이 있어서 그걸 모셔다 드리다가 중년 여성이 가방을 졸졸 따라내면서 꺼내서 그걸 편취하는 걸 보고 왼쪽 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 팔목을 잡았는데 아차 싶었던지 지갑을 오른손에서 왼쪽으로 옮기더니 다시 넣더라고. 젊은 사람이 자기를 폭행하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빨에 있는 틀니를 고의적으로 빼더니 내가 자신을 때린 것처럼 오해를 사게 해서 난처했었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 지갑을 다시 넣는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해가는 바람에 경찰이 와서 이제 다 상황 설명을 했죠. 그런 거 잡으면 위험하기도 한데 그런 뭐 그런 생각조차도 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잡았어요. 자, 이효리 씨의 오빠 이국진 씨 이번 일로요 남대문 경찰서에서 상과 상금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 상금 어떻게 할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받으면 아무튼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하려고 해요. 남대문이나 종로 쪽에 아무튼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쪽에다 사사로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다 알고 계시고 어쩌다 제일이니까 앨범 작업하고 요즘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컴백하는 걸로 지도랑 여기 촬영소랑 뭐 앨범 작업하는 것 때문에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인기 스타의 가족이나 형제가 다른 연예계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얼굴이 알려지는 적은 흔하지만 이렇게 또 미담으로 이렇게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도 참 드문 일인 것 같아요. 네, 이번의 경우에는 이효리 씨한테는 상당히 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화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5월 달에 새 앨범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새 앨범을 내도 기존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그 오빠의 선행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이효리도 좋지만 이효리 가족이 상당히 그 뭐 좋은 가족이구나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아마 5월에 나오는 이효리 씨의 새 앨범이 높은 판매고를 좀 올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기획사에서는요 가수의 새 앨범이 나오면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요 매체에 또 활동을 더 넓혀야 되고요 이러면서 새 앨범 홍보 활동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빠가 친오빠가 돈 한 푼 안 드리고 오히려 상금까지 받아가면서 선행을 베풀면서 홍보를 한 셈이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홍보대사도 저런 홍보대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효리 씨는 뭐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오빠로 인해서 그 여동생까지도 이 긍정적인 효과가 만들어졌는데 네. 이런 미담 사례는 사실 뭐 널리 알릴수록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패널 가운데 전직 문화부 기자 출신의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님. 예. 이효리 씨는 원래 또 가수 생활하면서도 그렇지만 제주도로 내려가서 그 유기견들을 위한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동떨어진 내용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섹시스타로 발돋움을 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내려가서 생활도 하면서 애초에 이효리 씨 본인도 굉장히 사회의 어두운 면이라든가 좀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었거든요. 그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저게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빠와 마찬가지로 어떤 저게 몸에 배어있는 모습이구나 하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다시 한번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겠죠. 근데 참 두 분이 얼핏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닮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모습은 네. 잘 모르겠네요. 이런 미담으로 얼굴을 보게 되면요. 미담 이후에 얼굴을 보게 되면 다 잘생기고 예뻐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런데 또 이국진 씨 자기 동생은 바쁘니까 효리한테는 알리지 않았다. 결국에는 우리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이효리 씨가 아마 오빠가 소매치기 잡은 거를 알았을 것 같습니다.